아, 안녕하세요.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과 모선 스터디를 활용한 임펠러 효율 검증 웨비나를 진행할 KN 솔루션 조종화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솔리덕스 해석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임펠러 효율 검증에 관한 실제 모델링을 이용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리덕스 해석 제품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솔리덕스에는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데요. 그 중에 솔리덕스는 기초 개념 설계서부터 마지막 단계인 뭐 품질 및 제조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비 프로젝트 및 개념 설계 또는 기구 및 전기 설계를 통합해서 설계할 수 있는 모듈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기술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뮬레이션 부분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그림 위쪽에 보시면은 시뮬레이션과 플로우 시뮬레이션, 플라스틱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플라스틱 파트에서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 말씀드리면은 사출 금형 설계를 하는 기업의 설계자들이 파트와 금형 설계의 초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 결함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출 성형 해석 프로그램인 솔리덕스 플라스틱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 구조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솔리덕스 시뮬레이션과 전산 유체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오늘은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해석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 해석으로 연산 해석을 진행한 후, 모션 해석으로 임펠러의 효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은 해석 수행 조건에 따라서 세 가지 모듈, 시뮬레이션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프리미엄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2가지의 모듈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먼저, 솔리덕스 스탠다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 스탠다드에서는 정적 해석, 필요 해석, 모션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정적 해석이란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선형 탄성 구간이 있는데, 즉힘 또는 별도의 변형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변형이 발생하고 그 변형 조건이 제거되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구간의 해석을 진행하는 해석으로. 실제 그 변형량이 선형 탄성 구간 이외의 구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대부분의 가동 조건에서의 구조 안정성을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연구 변형이 생길 수 있거나 항복 응력을 통한 구조적 안정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항복 응력보다 작다고 해서 반드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보장은 할수 없고 특히 반복적으로 하중이 적용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즉, 반복 하중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해석 프로그램이 필요 해석이며, 이 해석을 통해 반복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모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해석은 아담스 엔진이 탑재된 동력학 해석 프로그램으로 실제 구동되는 조건을 적용하여 동적 거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적 거동 시 부품에 작용하는 응력, 또한 확인이 가능하고 모터의 에너지 소비나 적절한 모터 선택도 모션을 해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구동 시 접촉되는 부품에 대해서 접촉력 및 접촉 방향에 대한 직관적 확인 또한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낙하 충격, 뭐 진동, 열 해석 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프리미엄에는 비선형 해석과 복합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과 일렉트로닉 쿨링, HVAC으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는 내부 유동 해석이 가능하고 열 전달 해석, 회전체 유동 해석, 그다음에 구조 유체 구조 연산 해석 등이 가능합니다. 일렉트릭 쿨링은 줄 가열이나 히트 파이프, 그다음에 HVAC은 쾌적도 지표와 같은 해석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 모델링을 바탕으로 해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 모델링은 아래 그림과 같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해석 초기 조건은 임펠러의 회전 초기 속도는 3750rpm. 그다음에 초기 조건은 압력은 10332.2745. 그다음에 온도는 15도씨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뭐 각각 업체마다 구하는 공식이 달리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선택한 효율 공식은 볼륨 플로우 레이트와 게이지 프레셔의 곱, 그다음에 나누기 102, 그다음에 모터 파워 컨섬션을 이용해서 효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각각의 그 회사마다 어떻게 효율을 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파라미터를 뽑아내는 것도 해석에서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 게이지 프레셔와 볼륨 플로우 레이트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모터 파워 컨섬션은 모션에서 진행할 거고요. 그 모션에 사용될 파라미터, 즉 반력은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구한 해석 결과로 구조 해석에 진행을 해서 그 반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모델링을 사용을 해서 한번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 이제 위저드부터 설정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우 시뮬레이션 탭에서 위저드로 들어가게 되시게 되면은 자, 먼저 프로젝트의 네임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여기서는 입력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닛 세팅을 할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할 유닛에는 프레셔에서는 밀리미터 워터 H2O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템퍼리처는 셀시우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 앤 모션스에서 저희가 지금 RPM을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앵귤러 벨로시티를 라디안 퍼세크에서 RPM으로 바꿔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해석의 유형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해석 유형에는 총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널과 익스터널, 즉 내부 유동과 외부 유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부 유동이라 하면은 전체적인 그런 해석 공간 자체가 막혀 있고 그 막혀 있는 공간을 외부의 환경과 같은 조건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익스터널은 별도의 그런 막힌 구간이 아닌 컴퓨테이션 도메인 자체를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피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히트 컨덕트 인 솔리드, 즉 얘는 이쪽은 그 솔리드에 대한 열 존도 부분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라디에이션, 복사, 그다음에 타임 디펜던트, 즉 시간에 대해서 그 중간 과정까지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임 디펜던트 옵션도 있고요. 그래비티, 그다음에 로테이션, 그다음에 프리 서페이스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 서페이스는 2018에 도입된 부분으로 인해서 그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유체, 즉 공기나 물과 같은 그런 물체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물이 흘러 들어가서 어떤 용기에 들어갔을 때그 표면에 대한 그런 유체의 흐름을 볼수 있는 그런 해석 방법인데요. 이번에 2018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익스터널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비티와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은 저희가 지금 미리 그 로테이션에 필요한 그 솔리드를 모델링을 했고요. 그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로컬 리전을 설정해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동유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선은 지금 일단 작동유체에 필요한 부분은 지금 에어로 설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 컨디션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적용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자, 기본 조건은 지금 일단 프레셔 같은 경우는 1033 2.2745 그대로 진행했고요. 템퍼레이처는 15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고요. 이 세팅이 끝났지만 이렇게 컴퓨테이션 도메인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컴퓨테이션 도메인 자체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해석자의 어떻게 보면은 결정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해석 구간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분명히 넓으면은 넓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반드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은 좀더 효율적인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석 구간은 이렇게 잡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로테이트 리전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리전은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에 있는 트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로테이트 리전에서 인서트 로테이팅 리전을 클릭을 하시고 미리 선택된 로테이팅 솔리드를 설정을 하셔서 필요한 RPM인 저희가 3750 RPM 그리고 방향이 지금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셔서 그 방향성까지 지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이제 Disable Solid Component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Rotating 이전에 설정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부분은 해석에서 솔리드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경을 쓰실 수 없고,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Rotating 이전이 설정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컴퓨테이션 도메인 자체가 조금 지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임펠러가 돌았을 때, 임펠러가 돌고 있을 때 얼마의 유량이 나오는지가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효율에 필요한 파라메터이기 때문에 그 유량을 한번 찾아내는 꼴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꼴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꼴은 서페이스 꼴로 이 출구 쪽에 들어가는 쪽에 면을 잡아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구체 바깥쪽에 있는 면과 면에 대한 볼륨 플로우 레이트, 그 다음에 출구 안쪽에 있는 부분에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꼴도 설정을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석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즉, 임펠러에 대한 그 토크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얻은 그 압력이나 이런 결과를 가지고 구조 해석에서 연성 해석으로 해서 구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방법의 토크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모션 시뮬레이션을 통한 효율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정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결과를 이제 실행을 돌려야 될 텐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 파일을 일단 먼저 불러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 파일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결과를 볼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먼저 커플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플롯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평면에 그 저희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볼수 있는 창인데요. 먼저 커플롯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컷플롯에서 정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정면에서 이런 벨로시티를 한번 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임펠러가 회전을 했을 때 속도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임펠러 내부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나타난 걸 보시는데요. 이 모델링을 한번 숨겨서 좀 더 정확하게 컷플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임펠러에서 나오는 바람에 대한 그 속도 분포는 볼수 있는데요. 속도가 어떻게 좀더 어떻게 나가는지를 좀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런 벡터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한번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지금 결과를 불러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임펠러가 돌았을 때 어떻게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와류가 생기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다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리 설정해 놓은 그 토탈 프레셔에 대한 부분이고요. 토탈 프레셔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노즐이 있기 때문에 그 앞쪽에서 먼저 압력이 채워지고 그 노즐을 지난 다음부터는 압력이 조금 낮아지는 이런 경향을 볼 수 있고요. 그 값을 좀 미리 좀더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프로브를 사용을 해서 좀더 세부적인 값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 이제 지우고요. 이제 임펠러 쪽에 대한 임펠러 내부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임펠러 내부에 대한 속도 분포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임펠러의 그 베인 부분에 대한 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어떻게 속도가 형성이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벡터를 사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에서 속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와류가 생기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공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임펠러가 나왔을 때 임펠러 나올 때의 공기에 대한 속도 분포를 보신 건데요. 이번에는 그 임펠러 자체에서의 표면에서의 속도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정했고요. 서페이스 플롯을 이용을 해서 설정했습니다. 일단 임펠러 전체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임펠러 표면에 대해서 속도 분포 또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플로우 트라젝토리, 즉 입자가 흘러 들어갔을 때 그런 입자가 3D 형태로 어떻게 하면 좀더잘볼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스케치를 활용을 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임펠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좀더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컷플롯을 사용하게 되면은 단면, 즉 2차원밖에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좀한 번에 확 확인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로우 트랙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입자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지금 나오는지를 좀더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파티클 스터디라는 부분인데요. 이 파티클 스터디는 여기서는 진행하지 않고요. 지금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동영상은 어떤 문제 때문에 해석을 진행한 것이냐 하면은 임펠러가 지금 산업용 임펠러인데요. 산업용 임펠러에서 안에 공장 내부에 여러 가지 그 작은 입자들로 인해서 그런 임펠러가 파손이 생겼을 때왜 파손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은 그 파손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진행했을 때 이제 한 해석으로 잠깐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펠러가 돌고 있을 때 지금 여기 입자를 어떻게 보면 지금 그때는 지금 밀가루 입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밀가루 입자를 이렇게 넣었을 때 입자가 이런 베인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로 인해서 장기간 이용했을 때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중간에 2차, 즉두 번째 베인을 설정을 해서 두 번째 베인을 설치하고 그두 번째 베인으로 인해서 이런 입자들의 그 흐름 자체를 좀더 밖으로 그냥 베인에 부딪히게, 메인 베인에 부딪히지 않고 밖으로 이동할 수 있게 했던 그 설계 변경에 대한 해석이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자 분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뭐 수조에 있는 그런 부유물, 즉 수조에 있는 부유물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때도 이런 입자 분석을 이용하시면은 좀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 결과를 간략하게 봤고요. 그렇다면 이 간략하게 나온 해석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을 뽑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지금 한 해석에 대한 속도 플롯, 컷 플롯과 이런 어떻게 보면 서페이스 플롯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통합적인 결과를 보여드린 건데요. 이거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압력에 대한 분포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압력이, 전압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자체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저희가 그 꼴에서 잡았던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지금 뽑아낸 거고요. 그 값은 약 7.15m 3층 per sec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이 값을 이용을 해서 효율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구할 때 저희는 그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의 구조 해석, 연성 해석을 이용을 해서 반력을 찾아냈고요. 그 반력이 약2045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력을 바탕으로 해서 반력에서 그 반지름을 곱해서 저희가 최종적인 그런 토크를 구해서 그 토크를 다시 모션에서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션 해석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기 지금 임펠러만 필요하기 때문에 임펠러만 지금 따로 뽑아왔고요. 자, 임펠러에서 지금 조건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펠러의 모터에다가 저희가 3750rpm이 지금 일정하게 계속 돌수 있게 설정을 했고요, 모터를. 그리고 토크는 아까 전에 지금 구조 연성 해석에서 뽑은 그 반력과 그 반지름을 곱한 값인 7125 뉴턴, 그다음 밀리미터 제곱, 밀리미터를 넣어서 모션 해석을 진행했고요. 모션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계산이 끝나게 되면은 요 모터에 대한 파워 컨섬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화면과는 조금 다르게 화면에서는 약간 지금 프레임이 잘안 맞아서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지금 실제로는 구동이 좀 빨리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걸 구현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여기 지금 리졸트에서
카테고리에서 그런 에너지 쪽에 가시면은 파워 컨섬션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저희가 설정한 원형 모터를 클릭을 하게 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얘가 지금 3750rpm으로 도는 이 임펠러에서 모터가 필요한 파워 컨섬션, 즉 소비 효율 자체가 소비되는 파워 자체가 환산이 되고요. 이 환산된 값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결과값에 넣어서 이 효율 자체가 약 55%. 지금 약간 지금 소비량 자체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지금 그거는 PPT 자체가 조금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 자체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오늘 그 웨비나의 목적이었으므로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해석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창의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항상 이게 똑같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뽑아내는 그런 해석 방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해석을 진행해 보시고 그런 필요에 의한 해석 그런 파라미터들을 잘 뽑아내셔서 좀더 원활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 남은 웨비나 일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뭐 90, 11월, 12월 아직 많은 좋은 내용의 웨비나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